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혈안이 먼저다, 환율이 먼저다. 하하하. 안녕하십니까, 이님이다. 여진씨 응원했는데 환율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환율이 좀 내려가서 그 마지막에는 웃지 않을까요? 하하하하. 웃긴 누가 웃어?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는 거 아시죠? 재특하면 역시 마 MB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철진 소장 혼자 웃고 있어. 마 안 보여? 어? 아울러 어제 미국 증시가 폭등한 만큼 어제 종가가 아니라 오늘 수익 난 것까지 싹 다 마 이 공개해야 한다. 저는 이런 확신을 막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목돈연구소 열심히 듣고 있는 기태기 아빠 송가호입니다. 뭐 오늘 주린이쇼, 응? 뭐 시즌 마지막이라고 해서 잠깐 들렸는데, 원래 이렇게 시정이 어려울 땐 어? 무게액이 최고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우리 정 소장, 야 은철진 다 계획이 있었구나. 어? 그치? 어? 제발 그만해. 이러라 우리 다 죽어. 토코도 좀 벌다가 확 꼬라박는 거 못 봤나? 정소장 혼자 빨간색 아니야? 주린이 쇼가 아니라 오징어 게임 아니냐고. 방금 내가 뭐라고 했지? 그런데 말입니다, 달러 하락에 베팅한 여진씨가 기사회생했을지, 현금을 들고 있던 도코가 대박을 낸 건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사람 모두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면 잃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그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네, 오늘 주린이쇼 주식 월드컵 최종일입니다. 그 날이라고 지금 여러분의 유명 셀럽 유명 인사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마지막 주린이쇼 시즌 3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징어 게임보다 더 치열한 수익률 게임이었고요. 우리 정현철님 너무 대단한 스페셜 게스트들 아닙니까? 네,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 마지막 라운드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주식 월드컵 팀 빠르게 좀 소개를 하고, 오늘 할 게 많아요. 우리 감독님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준 대표, KD 한국경제부론 황기명 황주명 대표, 주린이 이어진님, 싱어송라이터 섹시도코, 그리고 저, 이렇게 다섯 명이 함께 해왔습니다. 이번 시즌의 시작이 8월 2일부터였었고요. 당시 코스피가 2450,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9월, 10월에는 2150, 30. 그때 아마 우리 문서진 대표가 어떤 막, 그렇죠? 잠을 못 자가지고 막 그렇죠. 네. 아, 살이 한 뭐 5kg 네. 빠지고 맞죠. 15kg 빠졌고 15kg 빠지고 병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했고요. 한 달 입원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오시고. 자, 2450인데 지금이 2466. 와. 와. 그러니까 8월과 지금의 지수 때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면은 기계적으로 따지면은 수익률은 본전과 조금 높은 이런 수준이었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너무나도 기뻤던 게, 저희가 오늘 11월 11일이 마지막 피날레지 않습니까? 오늘을 마치 누가 축포를 터뜨리느냐. 어제 엄청 올랐죠. 미국에서 네. 네, 폭죽을 터뜨렸어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너무나 기뻤던 그런 거였었습니다. 먼저 우리 감독님들의 소회를 듣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소회는 이따가 한 분 한 분 또 개인 면담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문서진 감독, 네. 어땠어요? 우리 8월부터 지금까지? 사실 제가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상방론자고 굉장히 강세론자였다가 그 9월 달부터 제가 또 신중론자로 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의 이제 항상 시장이 올라간다의 그 대명제가 그거였거든요. 물가는 잡힌다. 근데 8월 CPI가 안 좋게 나오는 걸 보고 아, 물가 생각보다 쉽게 잡히지 않겠다는 생각에 이제 제가 신중론자로 바뀌었었는데 네. 어제부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네. 다시 원래 제자리를 찾아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나마 어쨌든 뭐 이 주린이 쇼를 하면서 다행스러운 점은 그래도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판에 다 결과들이 좀 괜찮았던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예.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황주명 감독.
네, 일단은 약간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음모론은 좀 항상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보고 있어요. 네, 나스닥 7%는 네. 정말 불가능한 숫자가 한번 나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2200 이하에서는 계속해서 콜을 외쳤어요. 오랜만에 강세론자가 됐었었는데 좀 기분 좋게 그래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시장 자체는 네. 좀 기분이 좋고요. 그다음에 조금 또 좋은 부분이 뭐냐면 주린님들이 그리고 트레이딩을 요즘에 이제 하시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10%가 되면서 그러면서 많이 공감도 해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개인 투자분들 맨날 들고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반전을 좀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은 아직 좋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와닿습니다. 누가 듣는다. 저는 지난 시즌에는 진짜 네. 네. 은 외치는 그날 막 마이너스 8% 떨어지고 은이 너 한번 막 그렇죠? 문선인 대표 네. 무슨 얘기할 때마다 반대로 가고 네. 막 그랬었던 날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저희에게 기다렸다는 축포를 터뜨리는 그런 마지막 마감일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시즌 마지막 날인 만큼 우리 선수들 한 명 한 명 수익률 확인하고 그동안의 또 소회도 함께 들어보는 총평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어진 선수 수익률 볼까요? 최종 어제 종가 수익률입니다. 네, 저는 진짜 제가 그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두 배짜리 그게 마이너스 한 8% 넘어서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굉장히 초반에 샀는데 나중에 장이 좋아지면 이게 보답을 해주겠지 꾹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드디어 플러스 10% 수익률을 내고 무려 88,000원을 익절을 했습니다. 근데 왜 팔았나요? 오늘 그러게요. 오늘인데 오늘이 진짜. 네. 왜 팔았냐면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니 오늘 지금 말해주세요. 아 네. 그냥 200만 원을 이제 마지막 한번 제가 그 소장님을 좀 이겨볼까 예. 조금 뭔가 해볼까 해가지고 200만 원을 좀 만들어 놓고 싶었어요. 아. 일단 그랬고 은 선물도 제가 12%나 수익률 냈습니다. 오늘 또 올랐는데 이것도 왜 팔았어요? 이것도 아하. 이제 이 정도면 58,000원 수익을 내고 상방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하셨나 보네요. 아니 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10%나 오른 게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계속 오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한 19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로 네. 코덱스 레버리지를 완전히 다 200만 원 몰빵을 했고요. 그랬는데 이게 거의 그냥 마이너스 0.2% 거의 조금 있다가 또 마음이 좀 바뀌어가지고 다시 그거를 팔고 200만 원을 빅스를 샀습니다. 네, 빅스가 자 이거 이게 대반전이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근데 빅스가 제가 사고 나서 1%가 더 올랐어요. 그래서 200만 원에서 18,000원 수익률을 또 내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제 종가였기 때문에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더 마이너스가 심했겠죠. 그나마 다행스럽게 네, 어제는 빅스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제가 문 대표님이랑 이렇게 나스닥 같은 거 말씀하실 때 계속 오를 거라고 해서 제가 샀는데 계속 떨어지고 이래서 이번에 한번 빅스를 사볼까? 아, 이 사람들 말 못 믿겠다. 아, 네. 그러니까, 네, 일시적으로 한번 청개구리가 되어볼까 그래가지고 아니, 빅스를 제가 참고로 제가 지난주에 빅스에서 잘 안 나오는 한 5년마다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 다이버전스가 나왔다고 했는데 왜 빅스를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이 중요한 거죠. 운선인 대표. 네, 맞아요. 세달 동안 네. 그래서 저 근데 제가 하루만 더 빨리 팔았으면 플러스가 됐을 텐데 저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0.32%. 그래도 시장 수익률을 서번에 하셨네요. 제가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원금을 회복을 회복했네요. 하고 예, 예. 끝났습니다. 대박.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런데 오늘 종가로 약간 걱정되는 게 저 신한 S&P 500 빅스를 지금 예.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200만 원 몰빵 한 상태죠. 저게 지금 마이너스가 클 것 같은데. 저게 지금 마이너스 한 8% 됐더라고요. 이 네. 책임은 문서진 감독이죠. 제가 빅스를 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하지 말라고 했냐고요. 그날 하라고 했으면은 여진 씨가 안 했죠. 안 했었죠. 네. 근데 오늘 만약에 제가 믿음이 너무 네. 안 좋으셨네요. 달러 같은 걸 안 팔았다면 지금 저 날아갔겠죠? 저 달러 인버스 대박이었겠죠. 저 1등했을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달러 인버스도 제가 했는데. 저게 한 10% 좀 또 오를 것 같은데. 네, 모든 게 타이밍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진님. 그래도 선전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네. 마이너스 0.32%인데 마지막에 청개구리 전법. 항상 청개구리가 그 이야기가 많네요. 청개구리도
다 반대로 하다가 그쵸.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에 네. 어머니 네. 네. 그 말만 듣죠 들었잖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네. 여진님은 어땠어요? 우리 석 달 달리면서. 아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주식이 초반에 예, 진짜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어제 정말 밤에 새벽에 미국 주식 오른 거 보고 너무 놀랬고 네. 오늘도 너무 많이 올랐고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올라서 다음번에 저희가 할 때는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웃을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 글로벌 플랫폼이라고 있었잖아요. 아 어떻게 나스닥. 됐어요? 그것도 오늘 대폭등을 했더라고요. 아, 네. 저의 손길이 닿은 것들이 다 폭등하고 있네요. 그렇네요. 여진님이 앞으로 에이. 손길 좀 닿는 것들 따로 리스트를 마련해야 되겠어요. 닿으면 다 올라가네요. 자 우리 여진님들 또 많은 우리 응원 문자 그렇죠 보내주셨었습니다. 자 여진님의 수익률 또 3개월간의 발자취 봤고요. 다음 도코. 와 도코 또 이렇게 했네요. 볼까요? 저는 여진님의 완전 반대로 정반대네요. 빅스를 이제 마이너스 16%에 손절을 하고 이제 모든 금액을 코덱스 레버리 이제. 와, 이야. 저 손절한 거는 신의 한 수다. 진짜. 와. 저거를 팔 때 그 제 감정은 마이너스 한 20만 원 정도를 이제 주고 이제 팔았는데 너무 슬픈 이제 나머지 이제 그냥 몰빵을 이제 레버리지에다가 해버렸는데. 네. 그 다음 날에 플러스 5만 원인가 6만 원이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네. 이제 그냥 또 놔뒀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전날 종가로 봤었을 때는 이제 0.2%의 마무리가 돼가지고 제 현금은 지금 1978년인데 네. 지금 네. 네. 1,000원, 2,000원인데 네. 2,000원 남짓 네. 남아 있고요. 지금 수익률은 지금 마이너스 10%인데요. 그런데 오늘 엄청 올랐잖아요. 전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네, 지금 수익률이 네. 플러스 한 12만 원? 와 네. 6% 올랐죠 지금? 네 6.8% 정도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마이너스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땡겼네요. 네. 저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저 ETF는 지수 중에 코스피가 있고 코스피 200이 있는데 코스피 200 상승률에 혹은 하락률에 두 배씩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200이 3.3%가 네.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 코덱스 레버리지랑 ETF는 두 배니까 거의 6.6% 지금 7% 올라 있는. 그래도 와. 토크 잘했네요. 만약 오늘 기준으로 한다면 또 대반전이 또 있을 거예요. 순위가 바뀌었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좀 더 일찍 할 걸이라는 네. 생각이 네. 네 그래도 저 빅스를 저기서 손절하고 상승에 베팅을 한다는 거는 좀 놀라운 결정인데요. 약간 좀 느낌이 또 살짝 오긴 오더라고요. 감성 매매. 네, 감성 매매를 또 했는데 완전 여진님이랑 완전 반대로 매매를 그렇네요? 해가지고 저는 또 청개구리로 한 거긴 한데 네. 또 이렇게 청개구리가 되니까 좀 신기하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10%로 어제 전일 종가에 끝났지만 그래도 오늘 제대로 된 판단으로 이후에 네. 포트는 괜찮다. 시간이 더 있었다면 또 석 달 동안의 소외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거 요거 좀 다음에 달라지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사실 제가 이제 한 두 개 세 개를 가지고 쭉 갔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빅스를 손댄 게 아주 잘못되지 않았나 또 맞아요. 다시 이게 반려주식인데요? 네 반려주식인데 이게 다시 그 약간 그 도박처럼 뭔가 하게 되는 뭔가 그런 그래. 느낌이었어가지고 조금 그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좀 더 정상적이게 했어야 되지 않았었나 약간 그런 생각. 너무 한두 개에 올인했었다는 거. 여진 씨도 뭐 말 나온 김에 좀 다시 복귀를 한다면 되돌리고 싶다면 전 그걸. 시간을 어제로 돌리고 싶어요. 어제? 왜? 아, 빅스 산 거? 빅스 때 네. 냅둘 걸 코덱스 레버리지를 냅둘 네. 걸 그러니까 우리가 몰빵은 국가... 네.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네. 또 국가부도의 날이나 빅쇼트 보면 하락에 베팅하는 게 좀 멋있어 보이고.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 좀 어렵죠. 어렵죠. 하방 네.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렵고 하방으로 수익 내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네. 그리고 하방 뭐 딱 정확하게 지금 최근에 약세론자들이 수익이 많이 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면 특히 SQQQ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최근에 많이 했거든요. 어떤 상품이죠? 그게 이제 나스닥 하락에
3배를 베팅하는 거예요. 근데 나스닥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SQQQ가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난 것 같은데 SQQQ의 차트를 보시면 수익이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하방에 추세적으로 많이 나와야 되지만 우리도 이번에 보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꺾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SQQQ도 많이 수익 안 났다. 그래서 하방으로 수익 내는 건 그만큼 어렵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라운드가 또 있어요. 빅스를 또 어떻게 할 건가 도코도 생각해보고 두 분 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수익률은 한 이 정도였을 것이다 좀 생각해본 게 있었으니까 어떠세요? 목표 수익률? 전 한 10%? 저는 한 5%? 저는 5% 정도 자, 그 결심을 여러분 기대를 하시고 마지막 선수는 저였습니다. 저의 수익률은요 최종 수익률은 11.69% 제가 약속의 두 자릿수 여러분 달성했고요. 은선물 저에게 애증의 은이었었습니다. 지난 라운드 때 제가 은을 택했다는 그날부터 빠졌죠. 그래서 마치 너의 모든 선택을 내가 반대로 한다. 그래서 정반꿀. 제가 말하면 빠져요. 예.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난 라운드 때 마지막 날에 그 천연가스로 일단은 이제 원금 회복에 도전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번 라운드에서는 진짜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자릿수 수익률 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만족해야 합니다. 예, 네,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5.77, 은선물 9.4이고 세상에. 오늘 또 얘네 둘이 엄청 올라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회식을 한다면은 네. 지금 약 한 3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 우와. 제가 이제 와신 상담이 아니라 지난 라운드에 건빵을 받았잖아요. 네. 건빵을 먹으면서 제가 눈물로 이렇게 이글이글로 했다. 이제 그때 너무나 또 혹독하게 세령님들도 저를 괴롭혔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 좀 밀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만 원 대비 11.69%. 그래서 최종 이제 수익률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3위입니다. 수익률과 함께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3위는 도코 마이너스 10%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도코에게는 빅스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뭐냐? 빅 사이즈 버거 또 빅 사이즈 콜라 세트입니다. 여기 앞에 있거든요. 맛있다. 우리 보여주실래요? 청취자분들에게. 와우. 네. 빅 사이즈입니다. 진짜 좋아하거든요. 햄버거를. 네. 네. 저희가 빅 사이즈 콜라 3위 도코였고요. 2위 이여진님입니다. 마이너스 0.32%. 거의 원금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여진님에게는 달라라 세트. 달라 세트를 4달러 세트고요. 달라 세트는 뭐냐? 달콤한 도넛과 라떼 한 잔이었습니다. 선물이 너무 좋은데요? 네. 달러 주시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특히 여진님 다음 라운드 때 10%. 네. 제 목표로 한 목표 수익률 꼭 달성하기를 바라면서 달콤한 도넛 라떼. 자 마지막 1위는요. 이 주최 측에 또 이렇게 돼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요. 점지다 여러분. 제가 11.69%였고요. 은철진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선물은요. 바로 이겁니다. 실버 세트. 와. 실버 건강을 챙겨라. 이게 약간 다중적 의미입니다. 그렇네요. 은과 그 은 건강식품 세트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와. 자 이렇게 저희 치열하게 달렸던 석 달 동안의 주린이 쇼 주식 월드컵 모두 맞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현버름님 방송국 놈들 센스 보소. 다음 라운드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두 주 정도 더 고민 좀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주린이 쇼를 끌까 고민을 한 다음에 정비 시간을 갖고 만나도록 할 것이고요. 자, 우리 감독님들의 소회를 안 들어봤습니다. 문서진 대표부터 할까요? 어땠습니까? 이번 석 달 동안? 뭐 제가 이 주린이 쇼를 저희가 한 1년 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1년 넘게 하는 기간 동안 유일하게 제가 스탠스를 한번 바꿨어요. 맞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정말 그냥 온리 제가 상방론자였는데 네. 이제 이번 시즌에
이제 좀 포지션을 좀 바꿔서 그만큼 시장이 어려웠다라는 거죠. 저 같은 이제 상방론자까지도 좀 이제 겁을 먹게 했던 시장이었는데 다음 시즌은 다시 상방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부분은 뭐 나중에 또 이제 이야기를 네. 드릴 건데 예. 확실하게 오늘 새벽에 나왔던 물가 지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물가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CPI가 추세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줬다라는 거, 예, 거기서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곱씹는 건 있어요. 이런 말을 좀 많이 해드리고 싶은 게 워낙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 분들이 좀 이제 약세론자들이 네, 많이 네.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일부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모노 투자자의 뭐 루비니화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러시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그 기다림만으로 사는 자는 굶어서 죽는다. 그러니까 자꾸만 바닥 더 떨어지는 바닥을 찾으려고 기다리시면 제가 보기에 나중에 포모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상승장에서 또 소외되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정도이면 제 생각에는 이제 바닥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는 좋은 종목을 한 골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어때요? 감동이 좀 감흥이 와요 네. 이젠? 네. 네? 근데 매주마다 말씀이 바뀌시니까 네. 다음 시즌엔 좀 믿고 따를 겁니까 우리? 저는 늘 믿고 달랐어요. 막판에 이제 반항을 해서 그렇지 네. 저는 말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렇죠. 매 시즌에 제가 네, 소개했던 상품들 항상 네. 해주셨긴 했죠. 네. 우리 도코는 어때요? 이제 빅스를 지금 이야기에 따르면 완전 이별해야 되는데 너무 길게 사귀었던 연인인데요. 약간 근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나죠. 네. 술 먹고 전화합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이제 그때는 감성매매 해야죠. 감성매매. 아니 근데 네. 도코님 빅스를 안 버리셔도 돼요. 빅스를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인버스를. 네.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굳이 빅스를 안 버리셔도 돼요. 그런 방법이 있구나. 네. 하여간 다음 라운드 때는 이 오랜 인연, 오랜 연인이죠. 이 빅스와 도코는 어떤 관계를 유지할 건가 그걸 봐야 되겠고요. 자 우리 황주환 감독님. 제가 오랜만에 이제 강세론자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시즌에 2200 밑으로는 무조건 간다라고 얘기 드렸고 환율은 1500원 절대 못 간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적은 전통 시즌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자신이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시장은 항상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시장은 자기 갈 길을 갔었어요. 네. 하락을 하게 되면 상승을 하고 상승을 하게 되면 하락을 하는 거였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물가지표도 분명히 떨어진다라고 했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럼 다음 시즌에서 저는 상승론자일 것 같아요. 상승론자인데 네. 강력한 상승론자보다는 시장을 대응하는 상승론자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똑같은 입장일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예전의 패턴은 아니다. 결국은 기술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장을 전 이끈다라고 보거든요. 2차 전지라든지 뭐 다시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시장이 이끌 거니까 좀 재밌게 또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메타버스가 나왔네 오랜만에. 메타버스도 지금 이거 꺼내듭니까 다음 라운드에? 제가 이번에 게임 메타버스 다시 나와요. 하락할 것 같아서 일부러 안 꺼냈던 게 광물. 광물을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꺼냈었어요. 이제 네. 근데 다시 광물의 반등과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준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네이버 제가 16만 원대 보시라고 했는데 거의 20만 원 가까이 왔거든요. 다시 이제 새로운 준비를 하실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어때요? 좀 이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저는 이제 지금 NFT 이제 민팅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메타버스 쪽으로는 되게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예. 빅스의 대체로 하실 수 있겠네요. 예.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5차 산업이나 환승연애 해야죠. 예. 그럼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네. 현재 시가 원달러 환율 1337원입니다. 오우, 많이 여진 님. 여진 님 왜 달러 인버스는 왜? 자, 기분 좋은데 왜 갑자기 달러 얘기하세요? 진수라님 그래도 그동안 너무 어려운 장에서 모두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 문미영님 주진이쇼 들으면서 CPI 등 경제지표 알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석 달 동안에 정말 우리 네 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한 두 주 동안에 몸 만드시고 저희가 룰을 훨씬 더 아주 적자 생존으로 지금 짜고 있거든요. 네, 무한 경쟁으로 정글로 여러분들을 모실 겁니다. 12월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돈 연구소.